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 되신 주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오늘 찬미하고 찬송합니다. 온 천지에 주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고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마음껏 주님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오늘이 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좋을 때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또 좋은 날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또 부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날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날,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찬양에 더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송가 해설을 여러 번 하다가 크로스비 여사를 정말 여러 번 하게 되고 찬송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크로스비의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도 크로스비가 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6개월 때 아기 때 의사가 잘못 처방낸 그것 때문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고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정말 유명한 말은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을 가져가셨는데 그 대신 제게 영의 눈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눈만 조금 거칠고 잘 뿌얘도 답답하고 힘든데 그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속에서 영의 눈으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정말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가 여러 작곡한 스토리가 있지만 이 찬양은 그의 아주 절친이었던 피비 네프라는 아마추어 음악가가 있어요. 자선 사업가기도 하신 그분인데 그분하고 아마추어 음악가지만 참 올겐도 연주 잘하시고 친분이 아주 좋았대요.
그분이 집에 오면 그는 언제나 아름다운 곡 한 곡 오늘 연주해 주세요 하고 크로스비가 그에게 부탁을 하면 그 네프는 오르겐을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크로스비의 부탁을 받고 그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곡이겠죠. 이 곡을 연주하니까 크로스비가 잠시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네프는 연주하면서 크로스비를 한번 쳐다봐요. 아름다운 가사가 나올 것 같은 거죠. 이 곡에 맞춰서 크로스비가 그 이번 주에 받았던 설교 말씀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네프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올겐의 연주로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프가 그때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간증이 되어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1절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간증은 어떤 큰 병고침이나 기적의 역사만이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 이 불순종의 자녀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2절의 고백이고요. 3절 주 안에서 기쁨 누리는 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옥중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의 노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증과 찬양이 되는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와 나는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와 만나는 그 만남,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듯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듯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듯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아, 네,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저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막 여기 하늘을 문이 열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잠깐 제가 쳐다봤습니다. 네. 네. 제가 옛날 찬송가 중에서 저희 아버지가 늘 부르신 찬송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이북말로 찬양하시는 그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고 살수록 그 찬양이 제게 참 가슴에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하는데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1, 2, 3, 4절 다 시작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의 구주여, 나 혼자 못 삽니다. 그거 주님 아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생명이 끝나도, 그 사나운 풍랑일 때도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고 내 영광이 되십니다. 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하나 읽겠는데요. 오늘 이 성경이 개역 개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고 싶습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이 부활주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주님 오늘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주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그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그네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옛날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내가 구원받은 지 내가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주가 모두 이겼네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에 주의 부활이 널리 널리 퍼져서 억압받고 눌린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속죄의 제물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 이 어둠을 밝히시는 부활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한데 그 부활의 기쁨이 온 세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 멀리 있는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온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눌린 자, 매어 있는 자, 자유가 없는 자들,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온전해지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소식이 저 얼어붙은 북한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동의 땅에, 중국의 땅에, 아프리카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 땅에, 하나님 예수가 부활한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내는 그 놀라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앞에는
은혜를 구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바라봐라,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진 은혜를 작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은혜로 족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 그 은혜를 나눌 때 내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님이 제게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가는 길이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주님이 내 짐을 지어주십니다. 누군가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날 다 버려서 홀로 있을 때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을 주십니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온전한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을 입어 우리가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지날 때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오늘 노래로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술에 찬양을 주셨습니다.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백과 함께 드리는 또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온 세계에 주의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가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